Nice Game TV.본격 궁서체 LOL 방송 신의 한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뭐 궁서체 방송이라고 해도 사실상 네네. 이제 2부는 약간 바탕체 섞어가면서 네. 생긴 게 그리고 저희가 궁서체가 아니라서 네, 뭐 흘림고딩 뭐 이런 거라 가지고 흘림고딩이 뭔가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발로 쓴 글씨요. 아 흘림체.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또 이게 그런 너무 또 광수체라서 네. 제가 못 알아들었네요. 번식체라는 이야기도 번식체? 있고. 네. 어, 알겠습니다. 사랑체. 저는 외롭네요. 네. 지구가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이분은 어떻게 보면 LOL에 좀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래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면 뭐 사실 실시간 제보가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수도 있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쭉 들으면 아 이런 이런 단신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드실 수 있는 그런 네. 뭐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가 항상 계속해서 PV섭 뭐 패치에 네.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번에 또 새로 됐었던 3.8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짜잘하게 네. 아홉 번째 3.9 패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별건 없고요. 쉬바나가 다시 롤백이 됐다. 네네. 궁극기만요. 용의 강림만. 실질적으로 너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되고 그게 다시 롤백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뚜껑에 못 받는다고. 그리고 저의 약간 또 기대하게 하는 빅토르 파일이 네. 또 변경 됐다는 소식을 누가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서 올려주셔서 제가 또 여기다 적어놓았지만 안타깝게 찾아본 결과 네, 공지된 뭐, 것은 따로 없다는 거. 없어. 없습니다. 네, 없어. 네,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오래된 떡밥이기는 합니다만은 루시안 건 템플러. 네, 루시안 건 템플러. 네. 네. 이게 좀 전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드디어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드러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죠. 네. 우리 또 흑형이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인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흑형이 없나요? 이래. 흑형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그렇죠. 네, 황종은 그러니까 소도 있고, 네, 뭐 개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온갖 게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흑형이 없어요. 네. 이래서 인종의 다양화가. 없네. 네. 일단 지금은 이런 게 나온다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게 약간 궁극기가 계속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그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실체를 네.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루시안의 궁이 이제 케이틀린의 궁같이 적을 타겟팅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이렇게 논타겟팅으로 변하면서 무조건 첫 번째 적을 일단 먼저 네. 찍어요. 네. 옹으로 막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총에서 마탄을 쏘고요. 이 마탄은 루시안의 총에서 일정 거리를 움직이면서 0.3초마다 네. 각도 15도씩 궤도를 꺾어 타겟팅한 적을 향해 날아가다 1.5초 더 이상 호밍 상태가 되지 않고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해서 날아갑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걸 플레이 제대로 하시려면 초시계와 각도기 준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바꿀까를 고민 중이라 하고 네. 바꾸는 거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논타겟으로 이제 뿅 날아가는 건데 이게 뾰슝 뿅 네,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설명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설명해드리자면은 케이틀린 군과 같이 한 명을 찍고 1초 후에 논타겟으로 총알을 쏩니다. 네. 이 총알은 니달리 찬 거리만큼 날아가고 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적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고요. 그러다가 1.5초 후 케이틀린 군이 두 배 속도로 초가속해 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타겟팅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네.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신다면 라이벌스의 네. 의도가 성공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당분간 공대상만 플레이하는 걸로.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변화 관련 소식이 좀 더 있습니다. 네. 정식으로 뭐 어떻게 됐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너무 큰 기대 또는 큰 실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는 전 정도만 네.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는 떡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랭가 얘기 한번 전해주시죠. 랭가 야성 시스템 스킬 사용을 영구적으로 막던 버그가 수정이 되고 그를 좀 더 재밌게 만들 변화가 준비되어 있음. 하지만 네. 저기 제가 적을 때는 이렇게 적었지만 있습니다라고 네. 읽어주셔야죠. 제가 씁니다까지 네. 시기가 귀찮아서 있음이라고 쓴 거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네.
좀 어울려 있음이라는 것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 달기 싫으면 나머지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하지만 카티스 너프만 해도 5개월 전부터 계획된 거 이제 적용한 거라 언제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음. 네. 모든 것은 우선순위의 시기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셈. 네. 이렇게 적었거든요. 두리뭉실해서 비슷해요 어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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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냉가도 지금 뭐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아예 잡혀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네. 모든 떡밥은 항상 나왔긴 나왔지만 그게 언제 될지 네. 될지 안 될지는 라이언만 안다는 거죠. 네. 자, 카서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죠. 카서스가 이제 큐를 갖다가 약간 멀리 섰을 때 네. 이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실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그거를 딱 최대 사거리에 자동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수용할 만한 것 같다 해서 관련 팀으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제 흥분해서 추노할 네. 때 너에게 닫기를 하면서 황폐를 누르는데 얘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그걸 갖다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일렉트릭 하는 줄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요즘에 또 새로운 인생 챔프로 한창 꿀을 빨고 계시는 요리기에 대한 떡밥이 네. 나왔습니다. 그 요리 그 떡밥이 나온 것 중에 그 바탕이 됐던 게 네. 이제 북미 공식 홈페이지 쪽에서 뭐 제일 짜증나는 네. 그런 그 라이너에 대한 설명을 탑 라이너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당당하게 카운터가 안 된다라는 게 요리고로 뽑혔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제이스 네. 포킹시 이제 아프리카 채팅창식으로 말하자면 포킹시 하트 네. 네. 티모 실명 네. 정말 하트 그리고 신지드 파밍 진짜 할 때 하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리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가 없다는 이유로 네. 단아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이제 먼저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졌고요. 네. 사실 굉장히 이게 좀 양이 방대한데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재미있고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이냐. 네. 또 요리를 상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또 그걸 상대할 때 어떤 재미를 주고 또 요리기 질 때는 어떤 거지 뭐 이런 걸 좀 종합해서 이제 밸런스 디자이너가 의견을 좀 추스렸는데 결과적으로 요리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네. 네. 그리고 요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 그리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픽하는 이유는 네크로맨서 컨셉.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리를 픽을 하고 또 포킹 그리고 유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자신의 체력 같은 거 유지할 수 있는 데에서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요리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뭐 Q, W, E 순서죠. 요리계 네. 이속 증가, 뭐 AD 증가, 흡혈 증가 등등을 이제 주고요. 기본 공격할 때마다 쿨을 네. 2초씩 감소시키는 네. 방향으로 됐고요. Q 같은 경우에는 4.5초 내에 다음 일반 공격이 추가 데미지를 주고요. 네. 2초 동안 요리계 이속이 40% 증가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똑같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있던 Q와.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변화를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패시바 연동해서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패시바 연동해서 요리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좀 더 흥미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는 큐떨링 이런 네. 것보다는 좀 네. 생각을 해라. 그렇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면서 네. 쓸 수 있게끔. 좋지 않은데요? 요리그 플레이한 저분 같은 경우 이게 저분 사장님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누구 딱 지칭한 거 아닌데. 그렇지? 이게 회전이 안 되면은 네. 그 플레이 못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냥 막 눌러도 되긴 돼요. 그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충 그렇죠. 냅두면 알아서 뭐 선택 여자 생겼다 정도. 네. 그래서 W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폭발 데미지 주고 슬로우 네. 데미지를 주는 거고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데미지를 주는데 그 마킹이 되고 거부를 그렇죠. 때렸을 때 이제 추가 데미지를 주는 식의 데미지. 그래서 E와 함께 이제 그 연계가 다른 쪽으로 되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꿨고 궁극이 사실 제일 많이 바뀌었죠.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예정. 번째 아닙니다. 네. 첫 번째 네. 안. 네. 바뀔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네. 구울을 세 마리를 네. 뿅 소환하는. 그래서 그 구울들이 이제 적에게 됐을 때는 스턴이나 부가적인 효과를 주고 아군에게 됐을 때는 구울이 대신 이렇게 맞아주는. 그렇죠. 그런 식의 안이 또 하나 나왔고요. 아군에게 요리계 패시브가 적용이 되어서 네. 피해량이 스피링크가 똑같죠. 네, 그렇죠. 스피링크죠. 네. 피해량의 50%를 구울이 대신 20초가 맞는다는 네. 그런 일단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안은 또 약간 다릅니다. 네. 패시브가 이제 굴의 소환과 스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안과 동일한데요. 굴들을 모두 돌진하게 해서 맞는 대상에게 데미지를 주고 네. 근접한 적에게 2초가 또 40%의 스네어 네. 속보 효과를 주고 그리고 또 막힉된 적을 찾아서 뭐 1.5초간 또 마찬가지로 네. 속박을 준다는 뭐 흡혈도 있고 그렇죠. 제일 핵심은 궁극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두 번째 안의 궁극기는 네. 요리기 구를 모두 소환하고 5초간 캐스팅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익숙하신 걸로 비교해드리면 좀비 에어리어예요. 네. 근데 이제 캐스팅 자체를 자기가 하는 채널링. 그래가지고 10만 마리의 구울들 영혼들이 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데미지가 두두두두두두두 들어가는. 약간 이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AOS는 참 많은데 LOL에는 없는 개념의 그렇죠. 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게 두 번째 아니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예시로 지금 북미 유저들에게 내놓고 네. 뭐 어떠냐? 서로의 피드백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네.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택일 해서 됩니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리를 또 즐겨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웅부를 빨리 열심히 하셔서 네. 네. 공홈에 가서 또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수치와 숫자들은 네. 조정 중입니다. 네. 저희가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파진으로 접속하는 오리 하나만 짱짱 셌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체력 만으로 시작해서. 네. 근데 그런 거 너무 티나니까. 네. 골드가 초당 한 1씩 더 들어온다든가. 그럼 몰래 CS 안 먹은 거 별로 티 안 낼 수 있겠다. 약간 티 안 나는 거. 아니면 CS가 이렇게 두 개씩 오른다든가. 그런 네. 거네요. 스타크래프트 1 유저 보면 저글링 블러드의 방자만 센 네. 버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를 자기 아이디에만 티 안 나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의 변화 소식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전히 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제라스 관련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또 여러분 또 재미있는 소식 알게 되시면 네.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히 리그 소식들을 좀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가 네. 참 많아요. 이번에 좀 많았죠? 네. AMD 챔피언십. 실드와 오전의 결승전이 네. 있었습니다. 실드가 예전과는 다르다. 와 이게 실드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네. 역시 낮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MVP 오전이 사실은 클럽 마스터즈 그 다음에 정규리그 네. 그리고 이 AMD 챔피언십까지 지금 계속 석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지금. 기세를 좀 꺾을 수가 없다는 느낌이죠. 네. 특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낮은 타임이라는 유형까지 나오면서 낮은 네. 타임의 시간이 지나면 패배한다.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실드 자체는 새로 리빌딩 되는 팀이 이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경기가 많이 나왔었고 오전 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오전식 플레이 그러니까 라이너들 다대 옴무도 다대 옴무 그리고 마타 세 명이 핑화를 미친 듯이 사서 맵장을 같이 하고 네. 거기서 나오는 오더로 이득을 보는 어떤 그런 오전만의 플레이 스타일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게 느껴졌었고 그렇죠? 실드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좀 많이 바뀌었 썼는데 네. 그 선수들에 대한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그나마 LOL에서는 제일 네임 밸류가 없던 게 이제 제파 선수인데 네네. 이 제파 선수가 기존에 LOL에서 쓰던 아이디는 교미고 네. 예전에 그 워스리 카오스 때 쓰던 아이디가 디스트럭션과 지단 네, 두 가지 아이디였고요. 지단으로 유명했고요. 네. 또 그 이전에는 또 와우에서도 키오미라는 키오미는 양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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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 유명한 선수고 무슨 게임을 해도 계속해서 네. 모든 게임 하는 것마다 네임 밸류가 네. 굉장한 선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카오스 하던 시절부터 게임에 대한 재능으로 딱 두 명 뽑았던 게 있는데 그게 이 츠키오미랑 또 하나의 그 요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정말 게임에 대한 그런 게 좀 탁월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사실은 조금만 성적 나왔다 하면 바로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첫 선을 여러분께 보인 실드 리빌딩하는 팀인데 계속해서 응원 많이 네. 부탁드리고 어쨌든 준우승도 굉장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세트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챔피언십은 오전이 우승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아직 오늘이죠. 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네. 7시에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코트 1에서 KT 블리츠와 WE가 인천실내무도 아시아 LOL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뭐 너무 순탄하게 올라가서 사실은 실제 내용들은 다들 좀 썰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KT가 너무 잘하고 뭐 역시나 이번 타이틀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인색 선수가 네. 마지막 정글러. 그렇죠. 정글 고별전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상 세체정의 마지막 무대겠죠? 그렇죠. 세체 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탑은 또 고통받는 이미지가 강해서 더 이제 그쪽으로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을까? 네.
또 인색 탑 뭐 스왑 얘기하면은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시는 네. 현돌 네. 네, 예언도 네. 참 깨알 같았고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그때 내가 던졌었나? 그러니까 글이 인생은 탑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탑으로 갈 거야 이러니까 네. 오! 오! 그래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지훈 감독님이 네. 저 때문에 간 것 같다고 아, 그러니까 팀에서 보낸 게 아니라 사실 인색 선수가 원해서 간 건데 그 저 때문에 간 것 같다는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네. 인색 선수가 근데 그만큼 본인이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뭐 그만큼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잘하는 선수고 그때 그렇게 던졌던 것도 플레이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선수가 탑으로 갔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육식형 탑 솔로로서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글러가 이상한 정글러면 사실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수가 되는데 카카오잖아요. 네, 그렇죠. 부담 없이 사실은 네. 할 수가 있겠죠. 안전수로는 카카오가 인색보다 나아요. 네. 안전수로는. 그렇죠.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항상 뭐 초강수보다는 또 안전수가 더 먹힐 때도 있는 법이고 네. 두 선수 다 너무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번 시즌 KT 블리츠의 또 선전을 한번 또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네. 네. 해외 경기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LCS가 여전히 유럽 그리고 북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LCS EU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이번 주에는 경기가 좀 4개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별이 좀 일어났어요. 저희도 네. 이제 지금 LCS 자체가 굉장히 대격변에 한 소용돌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매주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이 팀이 이 팀을 잡았어요. 아니 이 팀이 이 팀을 잡았네? 아니 이 팀이 올라왔네? 막 이랬는데 네. 이번에 또 그게 또 반대로 완전히 네. 반대죠. 익숙해질만 하니까 하위팀이 또 상위팀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MIM이 네. 네. 신용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극심한 게 이제 지금은 저희가 EU 쪽 얘기를 먼저 드리면 북미 쪽이 워낙 엎치락 뒤치락이 심하고 네. 누가 봐도 경기 퀄리티는 떨어져요. 근데 스릴이 있어요. 그래서 네. 북미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완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예전에는 아 북미 LOL 무시하고 수준 낮으니까 안 봐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그것만의 매력에 빠져서 LCS를 즐겨보고 계십니다. 약간 그 5년 나은 보여드린 클랜배틀보다 좀 더 이쪽으로 재밌는 경기가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마추어 클랜배틀이 네. 네. 예, LCS보다 수준이 높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식만 전해드리자면은 한창 이제 파죽지세 한국으로 네. 올라오던 MIM이 NIP에게도 졌고요. 네. 푸나틱은 또 LD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SK가 ATL을 이겼어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죠. 이게 정말 가장 깜짝 놀라는 거고요. 네. 이즈와 갬빗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내밀로 생각한다면은 의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즈가 갬빗을 또 한번 네. 승리를 잡아낸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순위 자체로는 아직도 얼터나이트가 네. 1위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순위 자체는 어쨌든 얼터나이트가 1위고요. 갬빗 게이밍이 지금 2위예요. 네. 순식간에도 순위가 좀 많이 변동이 돼 있죠. 그다음에 MIM이 3위로 떨어지게 돼요. 공동 3위로 레몬덕스 네. 그리고 이브지니어스가 4위고요. 또 공동 7위로는 나머지 NIP 그리고 SK 게이밍. 네, 좀 특이한 픽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지대 갬빗 경기에서 미드 퀸이 네. 나왔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보실 수 있는 전형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도 참 이런 거 보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느낌이 좀 사뭇 다른 게 팬이 얻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참 요새 그래요. 저는 특히나 북미 볼 때 참 그렇더라고요. 우상이었잖아요. 막 네. 특히나 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은 강성현 해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이 막 랭겜 돌리다가 만나고 그럼 그거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큰 막 역사고 막 그랬을 텐데. 네, 만나서 스토리하고 그랬는데 네. 그 중심에 또 하시다치지 선수가 내려오면서 네. 약간 북미에 대한 관심도 식으려는 찰나에 북미잼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LCS EU 마지막 오늘 밤 일정입니다. SK와 Fnatic 그리고 갬빗 게이밍과 NIP, EG와 ATN 그리고 MIM과 LD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많은 시청을 네. 저희가 따로 부탁드릴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니어서 네. 네. 흥미가 네.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네. NLB 많이 봐주시고요. 네, NLB랑 많이 보시고. 봐주세요.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신한수에서 결과 드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또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 보시는 분들은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신한수도 받아보시면 네. 결과와 어느 정도 뭐 동향 같은 것을 또 저희가 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네. 북미잼 LCS NA 소식입니다. 일단 뭐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평이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좀 네. 그렇게 재밌진 않았습니다만은 VUL과 네, C9 네네 벌컨이 그 클라우드9을 또 한번 잡았다는 거 그렇죠. C9 자체는 지금 현재 좀 1위권을 막 다투면서 거의 무패 전설이죠.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불가능 이렇게 막 스로잉을 계속해요. 네. 그리고 질 뻔했어요. 네. 그런데 질 수 없든 그렇죠. 같이 던졌어요. 투수전이었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박네. 그렇습니다. 계속 네. 땅 파고 들어가 내일까지 들어갔죠. 북미잼. 네, 북미잼이었어요. 내가 더 미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우왕굿 이거. 전체적으로 이번 주 경기 내내가 거의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게 말로 설명하자면 약간 비웃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은 두 번째 이제 드래곤에서 한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인이 한타를 완벽하게 졌어요. 네. 킬 스코어가 5-13까지 갔습니다. 바론도 먹고 미드 억제기 밀고 내 그냥 돌려깎기 말게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크레센도를 이제 원맨 공을 한번 썼어요. 근데 네. 그만큼 그래도 상관이 없는 유리하니까. 경우였는데 네. 그러면서 코고모가 이제 한번 잡히면서 한타에 처음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로 뭔가 굉장히 미묘하게 흘러가게 돼요. 스코어가 27-15까지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신하의 드래곤을 한 번 안 벌고 다 먹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볼드 차이가 1000골드 네. 27-15였는데 안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참 결국에는 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주주절절히 설명해 구구절절히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대표적인 북미잼 경기 중 하나 였으니까 네. 벌칸 대 C9 경기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마 예, 정말 재밌게 정말 되실 거예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깨 강해요. 여기 보면은 투수들이 지칠만도 한데 네.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요. 던져요. 얼마 전에 LP에서도 그런 투수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고기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경기 또 굉장히 재밌었고 커스도 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꿀 같은 1승을 챙겨갔다는 네. 거. 근데 컷은 사실 이게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 팀이 방출된 사람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만든 팀이다 보니까 네. 서로 성격의 문제가 있거나 팀 게임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다 방출된 사람들이 모인 거라서 네. 이게 어울리긴 해요. 성적이. 우리 에드워드는. 여기 보면은 서로 멘탈들이 비슷해요. 여기서 이 게임 자체는 그냥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재미보다는 케이틀린 멘붕을 합니다. 네. 커스가 넥서스를 때리고 있을 때 혼자 저 우물로 막 뛰어가죠. 네. 그런 진짜 깨알 같은 네, 깨알 재미 좀 있었다는 거죠. 동일 퍼포먼스가 또 있었다는 네. 거.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화제 오브 더 네. 화제입니다. 바로 CLG. 오늘. 그렇죠. 네. 그 나이스 게임 TV 자유 게시판에도 시청자분들끼리 그렇습니다. 서로 북미잼을 공유하느라 네. 정말 바쁘셨었다. 바로 그 경기. 미니언을 무시하지 마라. 미니언을 화나게 하지 마. 그렇죠. 네.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CLG와 TSM의 경기입니다. 네.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네, 정말.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었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네.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끝나는 그 마지막 1초 전까지 하다가 끝나는 경기라서 네. 또 이 두 팀이 역사의 산증이잖아요. 네. 네. 첫 프로 팀이기도 하고 정말 그 올스타 같은 느낌의 팀인데 이건 재밌는 경기가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 둘이 한때 잘 나갔는데 네. 나이를 먹었어요. 둘이 시름시름 앓다가 서로를 보면서 많이 늙었나 이런 느낌으로 서로 보면서 같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야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네, 예전에 잘 나갔는데 네. 하지만 그 둘의 어떤 연륜이나 배경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수준과 상관없이 굉장히 꿀잼이라는 더 재밌죠. 네. 북미잼이라는 거죠. 거의 네. 뭐 1시간 가까운 경기가 나오면서 근데